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 유형 문제 6회, 문제 3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지시되어 있는 600에 400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창 분리시킨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세이브 눌러서 3번 임시 파일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시 보시면은 배경 색깔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 툴 모음에서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입력을 하시고 OK. 그리고 Alt 키 누른 상태로 딜리트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자동으로 배경색이 지정이 되죠. 이제 원본 이미지 불러올 거예요. 1급-7번 파일을 해당 폴더에서 불러오세요. 파일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Ctrl C로 해서 그다음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노말이라고 써 있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루미노시티 있죠? 광도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옆에 오파시티를 80으로 바꾸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배경과 혼합이 돼서 나타나고요. 이제 1급-8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파일은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셔서 복사를 해서 바로 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를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한번 씌워준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에서 지금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실행한 다음에요. 전경색이 흰색, 그리고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하는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옵션바에서는 라이너로 하면은 이거는 그 둥근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레이디얼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마우스로 적 적당히 드래그를 조금만 해주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그 밑에 부분만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해당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면 될것 같고요. 레이어 패널에선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자, 다음에 1급-9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파일 불러오신 다음에 역시 여기 보시면 배경이 흰색이죠? 그래서 매직 원두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할게요. 한15 정도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배경이 아닌 부분만 이제 셀렉트 인버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닫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도도 조절하시고 크기도 여러분이 조절해서 위치 맞춰주셔야 돼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요. FX 눌러주시고 패브렛 엠보스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두 개를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겠죠. 이제 1급-10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파일 불러오셔 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직 원드 툴 똑같이 방금 했던 것처럼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전을 시켜 줄 거예요. 셀렉트 인버스 다음 컨트롤 C로 카피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시고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지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필터 지정이 있죠. 필터에서 여기에서 픽셀레이트로 가신 다음에 패시트를 설정하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네, 패시트는 따로 창이 안 뜨고 바로 지정이 됐죠. OK 따로 누를 필요 없고요. 다음 또 지시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로 이너 섀도우와 드롭 섀도우를 추가로 두 개를 같이 지정을 해서 OK를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 창에서 보시면 역시 흰 배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직원드 툴또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흰 배경을 선택, 셀렉트, 인버스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만 선택됐죠. 여기 살짝 선택이 얼굴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 지금 추가로 클릭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터널런스 값에 따라서 전체가 다 선택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거기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라쏘 툴 있죠? 라쏘 툴로 선택 좀 지저분한 부분만 마우스로 시프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추가를 해줘 버리세요. 그러면은 해당 부분만 깔끔하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이 이제 완료됐다면은 컨트롤 C 카피하시고 그다음 창 닫고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시면 돼요. 조절이 완료되었다면 빨간색 치마 부분만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죠? 매직 원더 툴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빨간색 치마 부분만 추가로 Shift 키 계속 눌러서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터럴런스 값을 조금만 크게 조절을 해서 하셔야지 한 번에 선택하실 때좀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 선택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선택이 완료됐다면은 이제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된 거와 똑같은 거니까요.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고 컬러라이즈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휴에서 색조는 200 정도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흰색, 파란색 계열로 되겠죠. 그리고 지시에 보시면은 세츄레이션을 조금 이 상태에서는 파랗다고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70으로 정도 해주면은 지시대로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거 조절할 필요 없죠. 이 탭은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한번 해서 다시 열어주시고 1급-11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레이어 5를 선택을 해주시고 FX 눌러주신 다음에 지시된 아우터 글로우와 드롭 섀도우를 추가로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그외 출력 형태 참조를 해서 각각 그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 처음 작성할 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나뭇잎 모양인데요. 두개 중에 좀 작은 거부터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오너먼츠에서 OK 클릭을 하시고 해당되는 게 히드라 1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요, 여기 지금 아까 레이어 5가 선택돼 있었죠? 휴 세츄레이션 1, 이게 제일 상위에 있으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스타일 먼저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을 입력을 하시고 OK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글로우라는 거 지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죠? 회전까지 해서 조절이 끝났다면 컨트롤 J를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1이 복사가 돼서 쉐이프 1 카피라는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408900이라고 두 번째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도 좀 조절해줘야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키고 크기 조절해주세요. 완료가 됐다면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들 거 사람 머리 쪽에 있는 나뭇잎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처라는 데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해당된 나무 리프트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여기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타일 없애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먼저 색상 바꿔줘야 되겠죠? FF7800 입력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지시되어 있는 게 아우터 글로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제 위치랑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다음 작업은 커스텀 쉐이프 툴꾹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일립스 툴이 있어요. 원형을 만드는 건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스타일을 먼저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 값,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모두 다 흰색이니까 F6번 채워주면 되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그리고 OK 하시고 오파시티 값을 70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절 컨트롤 T를 하셔서 크기까지 조절하시면 돼요. 위치 조절,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하시고요. 지금 달의 모양이 조금 빛이 약한 것 같죠? 아우터 글로우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사이즈가 5인데요. 한15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그러면 달빛이 조금 더 은은하게 더 많이 보여질 거예요. 출력 형태 참조 모두 끝났고요. 이제 문자 효과 총 4개 문장 입력해야 되죠. 첫 번째 문장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T 길게 누른 다음에 이번엔 다 글자 옆으로 쓰죠. 호리존탈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나타날 위치 이 안에다가 지금 하시면 그 글자 위치 잡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그냥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폰트부터 지정을 할게요. 궁서에 36포인트 그리고 바로 이제 글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글자 입력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시고요. 글자의 간격은 캐릭터 패널에서 이거를 조금 간격을 이렇게 작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해당 레이어 클릭하시면 글자 입력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그라디언트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역시 더블 클릭해 두 번째 색상 값을 입력하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창 닫아주시고, 드롭 섀도우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OK를 하시고,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워프 텍스트 지정해야 되죠? 다시 T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서 스타일 종류를 볼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밴드는 너무 지금 많이 위아래로 되어 있죠? 20 정도로만 해서 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OK를 해주시고 이동 툴로 마무리 위치 조절만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영문 글자 입력할 거예요. 다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에이리얼이라는 거로 바꿔주셔야 되죠. 선택해주시고 볼드로 속성 변경 25포인트로 글자 크기 수정,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해당 레이어 클릭,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스트로크로 지정해주세요. 사이즈는 1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모두 0으로 된 검정색이죠. 그리고 OK 바로 하시면 해당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위치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세 번째 글자 또 입력을 위해서 T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놓으시고 글자 폰트부터 바꿔야 되죠. 궁서에 40포인트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 40 입력을 해 주시고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진 흰색 글자죠. OK 해주시고 글자 바로 입력.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지정을 이 픽셀에 색상은 지금 두 가지 색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라디언트에서 클릭하시고
왼쪽 아래 거 클릭하시고 첫 번째 색상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또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색상 입력.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에디터 창 닫아 주시고요. 해당된 모양 확인하시고 그리고 OK 하시면 되죠. 이동 툴로 위치만 조절을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하면 되죠. D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그냥 클릭하시고 글자에 대한 거 바탕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24포인트 지정,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먼저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두 줄로 이렇게 내용하시고, 레이어 6 클릭, 그 다음에 FX 스트로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픽셀의 색상 값을 마지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동 툴 선택하셔서 위치를 좀 맞춰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줄 간격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줄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파일에서 임시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제출용 파일 저장이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파일 형식은 JPG 먼저 항상 저장이죠. JPG를 먼저 저장 3번으로 해당 파일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60에 40, OK.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시고 이번엔 PSD 형식으로 이제 3번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저장한 JPG하고 PSD 파일 답안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파일 만들어야죠. 600에 400으로 OK를 해서 새 파일 만들고요. 창 분리하시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서 이번에 임시로 4번 파일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첫 번째 전경색 여기 도구에서 바로 지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바로 변경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바꾸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라디언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다음 그라디언트 에디터 선택 그다음에 프리셋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에디터는 이제 OK에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하고는 색깔 달라 보이더라도 지금 현재 방금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지정한 색으로 저희가 그라디언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색상이 오른쪽이 노란색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면은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그렇게 색상이 지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정 저희 할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레이디얼로 되어 있잖아요. 라이너로 꼭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 지정을 바로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필터에서 텍스처 그다음에 바로 지정을 하고 OK를 하시면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 패턴 오른발 모양 지정하는 거 있죠. 자, 발잘 보시고요. 패턴 모양의 그 공간까지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요. 크기는 30에 3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30에 30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 좀 키워서 보시면 좀 편하게 볼수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이 상태에서 왼쪽에, 제일 아래쪽에, 휴지통 왼쪽에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없애주세요.
눈안 보이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발 모양 선택해야 되니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쉐이프 모양, 여기 모양 대신 반드시 패턴은 필 픽셀을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쉐이프에서 모양은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왼발, 오른발 나오죠? 저희 오른발 모양 선택해야 되죠?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그 여백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색상마저 지정을 해줘야 되죠? 전경색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발가락, 이렇게 다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만들고 났으면은 이제 에디트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그냥 오른발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패턴 지정 끝났으니까 이거는 닫아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턴을 바로 지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우선 만들어 주시고 에디트에서 필 하신 다음에 패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패턴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것들 모두 오파시티로 그 다음에 여기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발 모양이 모두 패턴으로 지정이 돼요. 불투명도 8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80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신 다음에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전경색은 그대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요.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레이디얼로 이 그라디언트 이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만 둥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가운데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왼쪽에 패스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타원 형태 모양 이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 모양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 이렇게 하시고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먼저 바꿔주세요. 색상 값은 지시되어 있는 게 996666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패스로 이제 클릭해서 눈금 보고 맞춰서 그려주세요. 패스를 만들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3픽셀의 색상은 모두 검정으로 이렇게 0으로 모두 채워진 검정색 지정하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하시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완료가 되죠. 자, 두 번째 다시 펜 툴로 두 번째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펜 툴을 위해서 다시 눈금을 보시고 두 번째 위치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클릭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서 Alt 이 점을 클릭을 해주면 앞으로 나가는 거 없어졌죠? 위에 것만 다시 Alt 키 누르고 이런 형태로 방향을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조절하실 때 이거 지금 그림이 자꾸 보여서 안 보이죠? 스타일 없음으로 해놓고서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잠깐 오파시티도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좀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대로 역시 추가해서 마무리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오파시티는 원래대로 바꿔 놓으시고요. 지시된 색상으로 두 번째 만든 거 변경을 해 줘야 되겠죠? 이제 다시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12 파일을 열어 주세요. 파일 열었다면 이제 이걸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 놓으시고요. 이 파일에서 이제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하기 전에 우선 컨트롤 T로 위치부터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가 되었다면 전경색,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 검정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경색, 배경색 맨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죠. 그러니까 그대로 레이디얼로 선택을 해놓으시고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조절을 좀 밑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조절하시면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다음으로 1급 다시 13 파일을 불러다 놓으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놓으세요. 블렌딩 모드는 레이어 패널에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멀티플레이 있죠?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를 다시 선택해서 배경 전경에서 배경으로 이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걸 다시 라이너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엔 둥근 모양이 아니죠? 세로 방향이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레이어 마스크 지정 먼저 안 했죠? 레이어 마스크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왼쪽에 패스로 만든 두 개의 도형이 지금 방금 만들었던 레이어 3 때문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제일 위쪽에 경계선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모양이 보여질 거예요. 다시 제일 위에 있는 Shape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이미지 파일인 1급-1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에서는 지금 배경이 검정색이죠? 그래서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하시고요. 터럴런스는 한10 정도만 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이 아닌 쪽만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위치와 크기 조정을 해주세요. 배열 완료했다면은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2픽셀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거로 변경. 그리고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파일 1급-15 파일을 불러다 놓고요. 자, 이 파일에서 운동화 영역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패스 툴 작업하실 분들은 패스 툴로 여기를 선택 영역을 운동화만 정확히 따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좀 편하게 하신다 그런 분이라면요. 여기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한20 정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살짝 드래그 하면서 클릭하고 이렇게 다시 선택됐다 싶으면 컨트롤 Z 누르고요. 살짝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 선택되죠? 그러면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부분은 Alt 키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가 빼기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을 하면은 추가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하셨다면 바로 그냥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패스 툴을 사용을 하든 매직완드 툴을 사용하든 어떤 걸 사용을 하시든지 간에 이 결과만 똑같이 나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작업을 사용을 하세요. 조절 완료한 후에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색상이 바뀌어야 되죠.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빨간색 부분과 한20 정도로 좀만 키워주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30으로 더 키우는 게 낫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모두 선택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되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고요. 컬러라이즈 클릭을 하신 다음에
휴 값은 220 정도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정도에 위치를 하죠.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50 정도로 가져가시면 색상이 진하게 변경이 된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탭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줘 버리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된 상태로 파란색만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5를 선택을 해주시고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휴 세츄레이션 1, 이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불러올 파일 1급 다시 16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파일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거, 이 뒤에 배경은 필요 없고 지금 이 빨간색 탁구 채만 필요하죠? 이 부분 역시 패스 툴로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퀵 셀렉션 툴에서 지금 브러쉬 한12 정도로 놓으시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자, 필요한 부분은 마우스 다시 놓고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선택 영역만 탁구체가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한 번에 다 클릭한 채로 다 드래그 하지 말고요. 적당히 마우스 놨다 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깔끔하게 선택이 됐다 싶으면 컨트롤 C로 복사, 그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 완료했다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 이제 이미지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이죠. 1급 다시 17 파일을 우선 불러다 놓으시고요. 여기 이미지에서 흰색 배경 빼고 그림자도 빼야죠.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되는데 그림자도 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고 그림자도 추가하시고 필요 없는 배경 모두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 하셔서 두 사람만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크기와 위치 조절, 각도, 회전 각도도 필요하면 조절해 주시고요. 조절 완료 후에 레이어 스타일 조절은 따로 없죠.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거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셀렉트 여기 지금 퀵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바로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지워버리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해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외 출력 형태 참조를 해서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쉐이프 툴로 만드는 작업을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필로 되어 있는 거를 쉐이프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어로우로 가서 여기에서 두 번째 거이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적당하게 우선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 먼저 없애주세요. 스타일 없앴다면 그 다음 색상도 바꿔줘야 되겠죠? 색상이 총세 가지인데요. 이 지금 만들어야 될게총세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만 바로 지정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FX 눌러서 베브랜 엠보스로 OK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고 크기 좀 조절해 주세요. 눈금 단위 보면서요. 자, 조절을 완료했다면 이제 이동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Alt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음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야 될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번또 마우스랑 다 손대 놓으시고 Alt Shift 또한번더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세 번째 나타나야 될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세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색상 바꿨고요. 두 번째 거 색상 바꿔야죠. 여기 앞에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각각 색이 조금씩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왼쪽 아래 축구공 밑에 자전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심볼로 가시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자전거 선택.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전거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걸로 베브레 넘버스 선택. 이렇게 맞춰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정 다시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한번더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말풍선을 만들 거예요. 축구공 위쪽에. 그래서 토크 버블로 가신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 해당된 버블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토크 쉐입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시고요. 위에서 스타일 없애주시고 그리고 색상 바꿔줘야 되겠죠.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있죠?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조절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T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에서 이거를 좌우 이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전 각도도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좀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문자 입력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직장인 체육 동호회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우선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시고 그리고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궁서라는 글꼴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그리고 글자는 왼쪽 정렬로 먼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클릭해서 색상값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글자 입력.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에서 3픽셀 지정하시고 바로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 왼쪽 아래에서 누른 다음에 색상은 여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아래는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FFFDOC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바로 OK 하신 다음에, 다음 지시, 드롭 섀도우 선택, 이제 확인됐죠?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글자인 직이라는 글자를 원하는 그 나타나야 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T 다시 선택한 다음에 와플을 설정을 해줘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밴드는 40 정도로 좀 낮춰 주세요. 그리고 OK 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위치 조절은 여러분이 추가로 이제 알아서 하시고 다음 이제 문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각각 아까 만들어 놨던 메뉴 세 가지죠. 여기에 입력할 건데요. 첫 번째 먼저 클릭을 하시고 다시 궁서에서 18포인트 그리고 색상값은 FF020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호회 소개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 우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지정되어 있죠? 지정해주시고 스트로크 2픽셀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클릭을 하시고 EAFF00을 입력을 하고 OK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Alt-Shift 누르고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나 가져다 놓고요. 또손 뗐다가 다시 Alt-Shift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옆으로 가져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하면 되겠죠? 이제 다음 내용 입력을 하기 위해서 T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나타날 위치 커서 깜빡이도록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궁서 15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레이어 이 색상은 FF000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레이어 패널 클릭하고 FX 누른 다음에 이너 섀도우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조정 이동 툴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입력을 위해서 또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T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커서 깜빡이도록 놓고 글자는 굴림으로 바꿔줘야 돼요. 굴림 바꿔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요. 글자 색깔 클릭해서 바꿔주시고 내용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한 다음에 FX로 다시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 2픽셀 그리고 색상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하고 OK 그리고 여기도 OK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이 회전 각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크기를 직접 조절하면 안 되죠. 크기는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측정 안 하고 위치하고 회전각만 조절을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고 글자 간격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25 정도로 이렇게 간격 줄여준 다음에 이동 툴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살짝살짝 움직여서 위치 맞춰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글자 입력까지 모두 다 끝이 났죠? 작성 빠진 거 없나 다 확인해 보시고, 끝났다면 이제 파일 우선 저장해 놓으시고요.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포맷 형식은 JPG 선택하고, 이번엔 파일 이름에서 문제번호만 4번으로 바꿔서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 선택을 하시고, 60에 40으로 크기 줄여줘야 되죠. 이 줄여준 파일은 파일에서 Save As에서 포맷 형식은 PSD라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파일들 모두 다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신 다음에 답안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이 나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7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